안녕하세요, 박다미입니다. 저 대출 보증 신고 수학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. 이제 아산에서 지금 서울로 왔는데요. 베란다에서 한번 졸여볼게요. 마침 꽃들이 다 실내로 들어가니까 베란다가 널찍하고요. 이 정도면 충분히 졸일 수 있겠습니다. 대추 잘라놓은 거 빨리 드릴게요. 대추가요, 잘 돼가지고. 골반만 끝까지 자르면, 중간쯤 잘라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, 잎사귀를 올려주면서 이렇게 자르면. 오! 너무 잘 됐죠? 잎사귀 손실이 없도록 이렇게 잘라주세요. 그리고요, 잘라주시고, 중간을, 꼬맹이까지, 여기까지만 칼집을 내줍니다. 이렇게 칼집 내주세요. 처음 잘라보는 겁니다. 배추가 거의 4.5에서 5kg 나가요. 진짜 잘 컸어요, 배추가. 제가 여름에 배추 키우는 과정을 영상으로 공유드린 적 있죠?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수확이 잘 됐습니다. 감사하고요. 정말 심은 대로 거두니까 너무 감사해요. 저 초보지만 이렇게 배추를 잘 키웠습니다. 아, 배추 이렇게 이렇게 잘라줍니다. 오, 너무 커서요. 그리고요, 중간 칼집만 넣어줍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배추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. 절반만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잎사귀가 하나도 안 떨어졌잖아요. 새가 안 떨어지고요. 여기는 칼집만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제 절임 들어갈게요. 이렇게 소금을 위에 흰 부분만 발라주세요. 잎사귀에는 소금을 바르면 안 돼요. 잎사귀에.
드렸습니다. 드렸고요. 이제 밤에 한번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고요. 아침에 넣으면 됩니다. 대부분 정확한 시간을 저는 계산하지 않고요. 대부분 저녁 때 절여서 밤에 한번 뒤집어 주고요. 아침에 씻어서 속을 넣습니다. 이렇게 절이는 건 쉽잖아요. 아파트에서도 웬만한 거 다 절일 수 있어요. 이렇게 절였습니다. 이제 밤에 한 번만 뒤집어 주면 아침에 일찍 씻어서 물기 뺐다가 김장을 하면 됩니다. 내일은 맛있는 상추에 양념에다가 삼겹살 먹겠습니다. 여러분, 맛있는 김장 하세요.